Find Your Korea! 안녕하세요, 태종입니다. Find Your Korea가 이번에 찾은 도시는 문화예술의 도시, 전라북도 전주입니다. 전주 또 유명한 거 비빔밥. 비빔밥. 한옥마을이랑. 그렇죠. 한옥마을 알아요? 한옥마을. 이렇게 생긴. 약간 이런. 네, 약간 집, 기와집. 아, 마을? 어, 네, 그 마을. 저희가 이걸 하나씩 받았잖아요. 뭡니까? 또 이제 전주 공예의 특산품인 합죽선이라고 하는. 따밤. 따란. 여기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저 좋아요. 맞아요. 설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전주에서 즐겨볼 만한 곳에 왔는데 여기가 바로 완산공원 꽃동산! 예! 예. 꽃 봐. 아니 근데 색깔이 너무 이뻐. 우와. 우와 완전. 여기가 겹벚꽃으로 유명합니다. 벚꽃인데 겹으로 쌓여있어요. 우와 보십니까 이. 오! 오 진짜. 봐봐 잘 봐봐요. 제가 네. 한국에서 꽃 구경하는 거 네. 처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제 인생 중에 처음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야야야야 저 너무 잘 나오는데? 잘생기긴 잘 했다. 아 근데 좀 떨어져서 아쉽다. 그니까요. 한창 벚꽃 엄청 피지 않았었어요, 벚꽃? 저희 또 투두리스트 해야 되잖아요. 제가 딱 보니까 여기 꽃이 컬러별로 있어요. 여기서 찍는 거 한번 저희가 해보도록 할까요? 오케이! 하나, 둘, 셋. 아이고, 이뻐라. 왜 자꾸. 왜 이렇게 아파? 아, 이게 아니죠. 왜 자꾸 지금. 이러고 있어. 야, 너 잘생겼다. 어, 뭐야, 어, 깜짝. 벌레들이 꽃을 좋아하잖아요. 현석이 형이 좋아. 현석이 형이 꽃이에요. 네, 꽃인 거죠. 트레저의 Find Your Korea! 우리나라 전통 역사 문화 관광지 하면 한옥마을이죠, 전주에. 다양한 문화와 또 놀이를 즐길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재밌게 놀다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리 오너라. 왜, 이게 뭐야? 나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 그거네. 딱 봐도 이거 야, 이거잖아. 나 이거 몰라. 아, 이거 뭐야? 이런 전통 놀이를 해본 적 있어요? 제기차기 전도. 제기차기 잘해요? 너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제기차기. 제기차기. 그죠? 오오오오오오 모임. 그러니까 저는 현석이 형 팀으로 가겠습니다. 야야. 아 정한 씨로 오세요. 아 이거 아니에요? 빨리 오세요. 어, 네, 아니 그거 아니에요? 갈게요. 진짜 다 긴장해라. 시작해 볼게요. 저도 짝짓으로 했어요. 하나, 제기차기 못해. 둘. 그러니까. 하나. 그렇지. 골. 골 잘했어. 자, 잘했어. 하나, 둘, 좋아! 좋았어! 여유잖아요. 아, 야, 이렇게 할게 더 떨린다. 축구 4년 했다면서요? 둘, 셋. 아, 아. 저희의 승리! 가보자, 제우스. 너 포세이돈이야? 포세이돈. 나 정사부터 냄. 난 기사. 처음부터 센 걸 내면 안 돼. 모임! 야! 자, 나에게 제우스가 있어. 요시 형. 이게 약해. 제우스. 제우스. 가자. 야, 좋아. 자, 포세이돈 제우스인데 뭐. 아. 뭐요? 야. 재밌는데. 할게요. 살살만 쳐도 돼. 제우스. 포세이돈. 역시 제우스. 와우! 야! 한복 많은데? 야, 한복이! 야. 아니, 이거 입으면 장군이 되겠는데? 우와, 이건 뭐야? 설레고 있고요. 이런 한복은 처음이니까.
wanna be a boy. Be my girl, be my girl. 때문에 네. 우정 스냅샷 찍으러 경기 전에 갈 겁니다. 저희 한복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나요? 이 분위기가? 네, 그죠.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오늘 컨셉이 뭐예요? 무사 아니에요? 자네들이 지킬 무사이오. 아, 무신. 여기 되게 찍을 스팟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사곡손으로 가시오. 알겠다잉. 저를 멋있게 찍어주시오. 좋소. 좋소. 약간 공간을 두고 누군 여기 있고 누군 여기 있고 이렇게 컨셉 잡고 하는 거지. 난 문지기. 자전거 탈 것 같이 생겼어. 진짜 나중에 꼭 시간 되시면은 경기전에서 우정 스냅샷 찍기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디서 찍든 굉장히 다 스팟들이 이뻐서. 벗어났어. 이야, 파전. 와, 파전. 이야. 와. 와, 육회 이건 심했다. 이건 반칙이지, 이거. 지금 눈물 날 것 같아요, 지금 나서. 콩나물이 신의 한 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 게 식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싶네요. 자, 우리가 조합을 하나를 짜야 돼. 어떤 조합이 좋을까? 비빔밥이랑 떡갈비랑 묵은지랑 삼합을 먹으면? 너무 좋네. 그러면 그냥 게임 끝난다. 와, 삼합. 이 정도다. 여러분들도 전주에 오시면 꼭 이렇게 드셔보세요. 진짜 저희가 추천해요. 여기는 70, 80년대의 이런 감성을 담아놓은 데인데요. 학교 같은 곳인 것 같은데? 와우. 안녕하세요. 우와. 오! 사연수 그래, 사연수. 아, 좋아. 장난감 상회. 우와! 와, 근데 이거 어렸을 땐 되게 커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되게 작다. 와, 진짜 잘 만드셨다. 대박입니다. 왜 어두워? 요, 깜짝이야. 왜 어두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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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한석이 형! 에이! 우와, 이거 봐. 이게 이제 다림이 없어서 이걸로 이렇게 이게 그거야. 아, 진짜요? 에이, 나 이 노래 알아. 임진섭 선생님 계시고. My touch. 이거 진짜 우리 아빠가 맨날 들어, 진짜로. 와, 대박이다, 근데. 와, 디테일 봐, 이거. 얘, 내 8살 때 나랑 헤어졌던 애인데? 너 왜 여기 있니? 아, 이 착감이었어. 야, 진짜 닭이야. 어, 오늘 사용했어. 아니! 죄송합니다. 박자무삼. 이거 옛날 사람은 어떻게 버틴 거야? 어, 나 못하겠어. 아, 너무 좋아. 어, 황후에.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여러분?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있는 시간,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전주에 와서 옛날에 한국을 알게 돼서 좋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SNS 이벤트에 참여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만큼의 선물을 드리도록 우와!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꼭 참여하셔서 이 이쁜 부채들 꼭 겟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주에서 정말 행복하고 뜻깊은 시간 그리고 많은 추억들을 쌓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지금까지 트레저의 Find Your Korea Song!
반갑습니다.